전국에서 가장 먼저 얼음이 얼 정도로 추운 땅. 봉화 두메 산골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. 올해 93 김순한 할머니입니다. 좋아요. 두 사람은 작년에 옮겨다 심은 가래나무 곁을 찾았습니다.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수액 때문입니다. 갖다 심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심었는데요. 이걸 먹고 나서부터는 기침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보다가 훨씬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오지에서 아들은 정성으로 어머니를 지켜왔습니다. 아, 차곡주라고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맛있죠? 맛있어요, 어머니? 네, 맛있어요. 아들 곁이라면 무엇이든 꿀맛이랍니다. 그래, 여기 있으면 마음이 제일 편안하잖아요.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제일 편안하니까 뭐 다른 걱정이 없잖아요.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? 행복이 꽃피는 오지의 가족들을 만납니다. 봉화가 품은 산골짜기에 살다 보면 매일 해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. 어디 가려고 놔두고 나서는? 나무 좀 해가지고 와야지. 나무 올 것 같으나 좀 휘라 조금 팔 아프다 그래서 좀 해가지고 와. 팔 아프고 한데 뭐 내가 알아서 하지 뭐. 팔이 아픈 아들이 무리할까 싶어서랍니다. 조금씩 하는 건 뭐. 아니 팔이 자꾸 아프면 좀 놀아야 팔이 안 아프잖아요. 아드님 팔이 아파요? 예. 약해가지고 저 낙을 하루 하면 그 이튿날 팔이 아프다 그래요. 어머니의 만류도 소용없습니다. 내 나무 하러 가는 거 걱정하지 마래. 내가 알아서 하지. 내가 하루 만큼 안 하잖아. 조금씩 하니까 그래. 나무 해가지고 올게. 조금 해가지고 와. 알았어. 아니야. 오늘 산에 가자. 원섭 씨도 62인데 어머니 눈에는 아이 같은가 봅니다. 봉화의 겨울은 길고 바람은 매섭습니다. 어머니의 걱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흔 넘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사시사철 뗄감을 구해놔야 합니다. 힘들어도 쉴 수 없는 이유입니다. 양쪽 팔에 다 인대가 다 늘어났어요. 한 20년 전에. 네. 그래가지고 이거 인대는 거는 못 고친다 그러더라고. 도시에서 유리 관련 사업을 했던 원섭 씨. 무거운 유리판을 다루다가 양쪽 팔의 인대가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. 일을 그만두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. 쉬엄쉬엄 살다 보니 오지의 삶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동생 집에서 지내던 어머니는 한 번씩 아들을 보러 왔다가 함께 살게 됐습니다. 희한하게 이 땅에만 오면 아픈 곳이 없어졌답니다. 아직도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아흔이 넘어가니 건강이 예전만 못하답니다. 다리가 안 아프고 예전 같으면 내가 나무 하러 가고 싶지 뭐요. 그렇지만 이제는 마음 보이지 안 돼요. 하면 안 돼요. 걸어 가지 못해요. 아무것도 못하죠요. 작은 거라도 아들에게 해줄 수 있어 다행이랍니다.
저 멀리 아들의 차가 보입니다. 이제 오래요. 나가 좀에 해신고 오라 그랬더만 많이 싫었는 뭐야 이제. 겨우 두 시간 만인데도 마중 나가는 어머니.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죠. 혹시 또 나무하러 갈까봐 지켜보는 겁니다. 엄마 총도 들어가 있어. 들어가라고. 따신데 뭐. 그래도 잔뜩 쌓인 나무를 보니 든든해집니다. 예전 어른들이요. 네. 그래 이제 예 댕기다 보고 아이고 저 집에는 나뭇가리 뭐이 보자다. 이런 소리 들었어요 예전에요. 온전히 자신만 생각해주는 어머니가 있기에 아들은 힘든 줄도 모릅니다. 지금 뭐 가진 건 없어도 마음은 부자예요. 어머니 나뭇가리 보니까 좋아요? 좋대요. 아들이 좋아요? 나뭇가리가 좋아요? 아들이 좋지. 아들이 좋은 나뭇가리를 만들었지요. 지금처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하나 먹어봐라자. 이거 뭐 힘든데 맛이 깨더라고. 힘든데 이거 깨지 말아요. 좋아, 좋아. 큰 바람은 없습니다. 공기 좋고 물 좋고 어머니가 있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을 뿐입니다.